예, 뭐 나는 마샬이 싫다. 나는 팬더도 싫다. 나는 폭스도 싫다. 내사북이 너무 살벌하다. 이런 분들은 이번 회 아주 주목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발화요 디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한의 앰프 중에서 아주 매력적인 앰프 뭐 생각나는 걸 이렇게 꼽다 보면은 되게 바로 초반에 나오는 그런 앰프 중에 하나죠. 예, 레인이. 레인. 이게 사실은 뭐 주류라고 보기에는 쪽 다소 매니악한 측면이 있어야만. 있습니다만, 근데 그 주류 앰프들을 벗어나고 나면은 완전 주류가 아닌 비주류 중에선 가장 주류. 가장 이게 주류예요. 예. 진짜 을중갑 을중갑을 B중A가 예, B 아닌가 중에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앰프 브랜드 레인입니다. 사실 뭐이 레인이 앰프 저희가 종종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물량이 자주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반갑고 그런데, 그 각자 그 레이니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들이 좀 있는데, 저는 기억나시죠 그 얘기? 네. 합주를 갔는데 레이니 앰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니 앰프 꽂고 치는데 와 기타 소리가 막 게인 막 엄청나게 막 진짜 살벌하게 먹고 막 소리도 엄청 크게 나고 막 좋긴 좋은데 막 이게 톤이 너무 강해 갖고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합주할 때막 기타 소리만 막 튀어나오고 그래갖고 가갖고 사장님한테 아 사장님 앰프 소리가 너무 이게 세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 사장님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아유 레이니 앰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러더니 베이스를 0으로 딱 돌려놓고 딱 치니까 아 그제서야 정상적인 합주가 되었다는. 네. 되게 괴물 같은 그런 형태의 앰프도 네.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레인 앰프가 저한테 처음에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은 좀뭐 어렸을 때 레인 앰프를 좀 쓰셨던 좀 예. 기억이 좀 있으십니까? 이게 저음이 많은 것도 많은 건데 그 저음에 밀려댕기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거 있어요. 치고 좀 이따 소리 나는 듯한 아. 그 있죠. 반응 속도 완전 한 1초? 네. 네. 그리고 그럼 예. 전 멤버가 싫어하죠. 나를 이렇게 째려보죠. 네, 아, 저 맞습니다. 뭐 하냐, 쟤막 이러고. 그렇습니다. 그런 레인 앰프인데 사실 뭐 되게 다용도 앰프들이 많이 나와요. 아유, 엄청 최근에는 저희 에이프레스코 이런 거뭐 버스킹 어쿠스틱 긴타 아유. 앰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레인에서 출시가 되고 다양하게 나오고, 사실 제가 그때 겪었던 그런 거는 약간 뭐 선입견과도 같은 예, 그렇죠. 첫인상인 거라 모든 레인 앰프가 그런 다. 느낌이 아니고 사실 오히려 그런 이미지는 메사부기 쪽이 훨씬 가깝죠. 예. 오렌지, 오렌지죠, 오렌지 오렌지죠. 사실 그렇죠. 예. 여기 뭐 사람 잡는 앰프들이 많이 있어서. 예. 네, 그래서 레인은 그 이후로 저희가 뭐 계속 리뷰를 하면서 알고 보았더니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럼. 물론 기본적인 기조는 좀 강력한 축에 속하기는 합니다. 합니다만, 네, 오늘 또이 아이언허트가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76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밑에 이제 전용 앰프 캐비넷까지 같이 보고 계신데, 이 캐비넷 가격은 36만 5천 원, 해서 두개 합치면 102만 5천 네, 원이네요. 그럼 그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딱 100만 원짜리 세트를 지금 여러분 같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아이언허트, 다리미 심장, 네, 철심장, 이런 마음, 예, 이런 마음, 네, 이런 이런 마음이요. 마음, 예. 네. 투 채널로 지금 나뉘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클린 채널이고, 지금. 네, 채널을 나누실 수 있는 이 클린 리듬인데, 이쪽 위에 보면은 녹색의 클린 리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밑에 리드, 네. 이 위로 올리면 녹색에서 이 밑으로 내리면 리듬이고, 이게 클린이고,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의 기본 세팅으로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앰프 한번 살펴볼게요. 위쪽에 보시면 여기 인풋 15와트 있고요. 그리고 2와트 아래로 떨궈준다는 감쇠기가 아주 네, 앞에 달려있고요. 낮은 네, 인풋이 하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린과 리듬을 변환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약간 메사북이과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리드미. 프리부스트, 네. 리드에서 부스트를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클린 볼륨, 그리고 여기는 리듬 게인톤, 이쪽 게인톤이고요. 이쪽이 이제 리드 게인이 됩니다. 그리고 3밴드 이퀄라이저, 각 채널마다 하나씩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볼륨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다이나믹스, 톤, 리버브 이렇게 있는데, 다이나믹스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면은 약간 중저음이 이렇게 슥 따라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 정확하게 무슨 뭐 컴프의 느낌을 주는 건가 싶었고, 저희가 다양한 실험을 해봤는데 해봤는데 그런 건 그냥 아니고. 올리면은 밑단 이렇게 슥 따라 올라오는 느낌이 좀 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톤과 리버브와 파워 있고요. 그리고 이 진공관 위쪽에서 이렇게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꼽혀있죠? 네, 두 이렇게 개가 보이고요. 네, 파워 앰프에 EL84 두개 있고요. 그리고 프리 앰프부에 EC1083이 세 개가 꼽혀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숨어있나 보죠, 여기? 네, 그리고 크기는 88mm, 그리고 428mm, 이쪽이 285mm, 이렇게 조그마네. 되어 있네요. 네, 한 이렇게까지 뼘? 해서. 두 뼘? 한 네, 뼘. 그렇습니다. 컴팩트합니다. 15W 파워고요. 네, 바로 들어볼까요?
별로 안 먹어요. 어휴. 가볍네요. 예, 들고 다니기만 합니다. 그거보다 가볍죠? 자, 들어보시죠. 그게 손으로 되겠습니다. 아,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6kg. 베이스 기타 6형 베이스 정도. 네. 무게네요. 그렇습니다. 네, 클린톤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미들 올린 소리고요. 네. 만져도 그렇게까지 뭐 안 좋은 소리가 따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과감하게 EQ잉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리듬으로 가겠습니다. 네 리듬으로 가면요 여기서 이 게인 양에 따라서 게인이 조정이 됩니다. 합니다. 좋네요. 자 이번에는 바로 우리 험버커 기타로 바꿔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니가 원래 험버커랑 잘 어울려요. 네.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인 사운드였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TS를 살짝 밟아서 더 하이 게인을 만들면 이렇게 세 개의 채널에서 다양한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는데 이 사운드가 좀 꺼끌꺼끌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다양한 레인지의 그런 고와요. 네,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하나의 그런 특징적인 톤에 조금 질리신 분들 네, 네 그런 메인스트림의 그 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하나의 포인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운드의 대표성이랄까 상징성은 조금 떨어집니다만 네. 네. 그렇긴 한데 그런 어떤 좀 적절한 다른 톤 이런 데 있어서는 충분히 준수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격도 76만원이면은 뭐 새로운 괜찮죠? 대안으로서 나쁘지 괜찮죠? 않은 가격이죠.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요. 네, 같이 캐비넷까지 풀로 세팅을 한다고 해도 100만원 네, 무리가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외관이 이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주평 바로 하나 드릴게요. 케이블 그때 우리 디젤 기타 케이블 스튜디오 블루라벨 3 USA 에디션 했었죠. 18만원짜리 케이블. 닉네임을 처음 보는 분이네요. 몬스터 케이블 쓰는데 순간 이성을 잃고 결제해버릴 뻔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네 마늘이랍니다. 한 줄평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어, 네. 참 시적이십니다. 네, 이게 있어요. 랩에. 있어요? 네, 이런 랩이 있습니다. 근데 연결고리는 잭을 연결고리로 이렇게 해 주셨네요. 이 노래죠. 네, 바로 케이블을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로 해석해 주신 너만 아무리 생각을 아, 저기 네, 그 난 마늘님 네 선물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기네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그거 뭐 그 통조림 같이 생긴 이유식을 사서먹여도 되지만 그래도 좀 센스 있는 어머니들은 이제 좋은 걸로 만들어 먹죠. 네, 그러니까. 레이니의 그 개발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독하게, 너무 팬더면 팬더, 북이면 북이 이렇게 너무 있는 소리, 아티피셜한 소리를 더 강조하기보다는 좀 청년의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든 청년 종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딱 그 접점 어떤 그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제가 딱 이 레이니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두 개의 브랜드를 합쳐서 오랜 부기 그 극단적인 놈들 그러니까 극단적인 놈들 그 하이게인적인 아. 성향과 그 꺼끌꺼끌한 성향의 그 중간쯤에 있는 네. 오랜 부기 마샬하고 팬더 사이에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확실히 그 사이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약간 네. 오샤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오샤는 아니에요. 마샬의 성향 쪽보다는 확실히 좀 부기 쪽의 네, 그 강성과 그리고 그 오렌지의 그 밑단과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은 모르는데 이거 좀 메사 엔지니어링이랑 뭐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너 하나의 연결고리 예.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예, 뭐. 회사끼리 잭으로 이렇게 통일돼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하네요. 그래서는 뭐 오랜 부기 오랜 부기 내사지 내사지는 됐잖아요.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몇 대 몇? 7.5점. 네, 7.5 딱 그렇죠.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되지만 상징성은 다소 부족하다. 뭐 이게 저희의 뭐 전반적인 실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레이니 어쨌든 여러분들 메인스트림에 지치신 분들 레이니에 잠시 가셔서 쉬어오셔도 좋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 레이니에요. 연순정 앰프. 네, 그러게 네. 말입니다. 레이니 진짜 많네요. 네, 여기. 두 개나 있어요. 네, 레이니에 이런 마음 아이언호트 네. 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대안적인 앰프로 또 골라서 재미있는 앰프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